부지런하다. 부지런한 꿈들이다.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워서 이빨이 단풍 닮았죠. 오늘 한번 꽃을 따보려 합니다. 아침 먹기 좋은데. 꽃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만들어볼까 해요. 건조하는 거지 그냥. 너무 장난 아니다 진짜. 아침 이슬이 있어가지고 얘네도 아침에 열심히 폈는데 한 번쯤은 따줘야 되지 않을까. 지금 얘네가 씨앗이 어물고 있거든요. 얘네 다 꽃필 애들 아는 척을 해줘야지. 그래서 오늘은 꽃을 한번 말리고, 꽃은 금방 마르니까 이파리보다 꽃을 말리고, 그 다음에 꽃 건조기 넣어놓고 이파리를 따서 시들린 다음에, 꽃이 마른 다음에 건조기 잎을, 시든 잎을 넣으면 되니까 일은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. 너무 예쁜데 내가 너무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아. 아 어떡해, 너무 예쁘잖아. 이렇게 시든단 말이지. 카메라를 이제 끄고 꽃무늬입니다. 오늘은 그녀들이랑 금화균은 전초를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를 만약에 재배하신다면. 아 그리고 재배하시는 분 중에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. 꽃은 원조에서 판매를 하되 차용도로 팔기보다는, 요즘은 꽃술을 떼고서 그냥 파는 건 괜찮다 하니까.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. 많이 따뜻하겠지요? 이거 이렇게 장갑 안 끼면 안 돼요. 이렇게 금방 채워집니다.
미치겠지 이런 거는. 카메라 들고 노닥거리지 말고 일을 해 봅시다. 이렇게 생긴 게 저기 하우스에도 따야 되고 요 집 뒤에 있는 것도 따야 되고 한번 따볼게요. 너무 예쁘죠? 아, 이 작업은 오늘만 하려고요. 꽃 따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꽃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어서 라이브 끝. 딸까 이제 말리면 안 된다. 너무 더워.